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춥냐고 엄청 물어보네. 진짜. 언니 근데 오늘 진짜 추워요. 아 진짜 추워요. 나는 말을 못하겠어. 추운데 춥다고 말을 못하겠어. 아니 근데 너무 추워. 오늘 영하 10도. 우리 아 진짜? 너무 추웠어 진짜. 아 세상에. 또 다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전 이런 일은 누가 대놓고 말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랑 둘만 있는 자리에서 진지하게 너 있잖아. 너 입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라고 친절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 창피하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거 제가 비매너인가요? 이거 말해준 게 매너 아닌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은 씨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뭐 말씀 좀 하시겠어요? 진짜 친한 친구면 말해요. 그럼 딱 저 정도다. 저 정도 친구. 말하지 않을까요? 말해주실 거예요? 네. 말해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이거는 말해주는 게 저도 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 친구가 다른 데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러면 피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이제 상황들을 주변 사람들이 겪는다면 이거는 좀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아니면은 막 너무 약간 덜 친한 친구다 이러면 약간 껌을 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야, 이게 좀 그 입냄새 좀 좋대. 한번 해봐. 아니야. 너 껌 씹어. 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껌 좀 씹어. 이거 좋아. 잠 깨고 좋아 되게.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아까 씹었어. 아 이거 진짜 상쾌해. 아니 나 아까 씹었어. 나 턱 아파. 너 냄새 난다. 그거 봐요. 이렇게 못 알아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좀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 그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너 오늘 혹시 똥 먹었어? 진심? 언니 이렇게 말한다고? 언니 진짜로? 언니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한다고? 위트 있게. 예은 씨와 같은 사이다. 이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장난으로. 약간, 예은아, 너 혹시 오늘 똥 먹었어? 진짜로? 약간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요? 나 냄새 나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근데 맞아. 조금 먼 사이다 이러면 먼 사이다 이거. 그러면은 저는 얘기는 굳이 못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회식으로 굴보쌈 먹었는데요. 오늘 회사에 과장님 포함 6명이 못 나왔어요. 배탈이 나서요. 근데 그 메뉴 고른 사람이 저였거든요. 무조건 굴보쌈 먹어야 된다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는데 배탈 안 나고 멀쩡한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거 좀 이거는 약간 큰일을 저지르셨네. 근데 이게 그때 그 친구가 이거 해가지고 메뉴 골라서 우리 배탈 났잖아 라고 이렇게 의견이 몰리긴 몰리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뭐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근데 나중에는 되게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아 왜요? 너 때문에 회사 안 나가도 되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게 근데 아픈 걸로 치면 이게 그냥 그 휴가 일수가 깎이나요? 안 깎이나요? 저도 회사 생활 안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둘 다 이제 그 회사 생활에 약간 무지해가지고. 아, 참 이거 큰일 났네. 아, 근데 아무튼 메뉴를 고른 사람이 가장 멀쩡히 뭔가 이렇게 회사를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원망을 하진 않을까. 저는 솔직히 별로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건 병원 간 거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괜찮냐고 일단 물어라도 봐줘야 되잖아. 본인이 안 나왔어야 됩니다. 아 하긴. 네. 근데 나오고 보니까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직원분들이. 잘못된 거죠. 아. 그리고 날씨 자체가 이 굴보쌈 먹고 배탈이 날 날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1층 가셔도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침 해주시면 제가 정답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용국이의 1침. 본인 빼고 나머지가 딴 데서 딴 거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보쌈은 아무 문제가 없고. 맞아. 자기들끼리 딴 거를 먹었어. 맞네. 어머. 네. 그래서 여기서 그게 사실 밝혀졌어요. 네, 그 단톡방에 또 있는 겁니다. 그러네. 네, 제가 보내고 이렇게 딴 거 먹는 걸로. 이 사연자분만 빼고 2차를 간 거야. 네, 그래서.
덤팅이 쉬운 겁니다. 맞다 맞다. 이래서 사회생활이 중요하다. 정답입니다. 네, 어디 네 진짜 한번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시아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디 많이 오신 거예요, 지혜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왜 말이 언니. 없어? 왜 말이 없냐고. 아, 나 이거. 나 갑자기 어째 뛰어난 여보세요예요? 잘 지내니? 여보세요. 잘 지내니?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언니도 모르게 나온 거야.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저기 밖에서 예원 언니님이랑 얘기하다가 신나가지고 나와 들어오자마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분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요? 네. 너부터 말해봐. 나는 되게 많아. 많아요? 여기 좀 길게 한번 들어보자. 저는 이상형은 네. 저는 막 외적인 이상형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이게 말이 되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는구나. 네, 없어요. 만난 남자가 없어서 없어요. 진짜 그 외적 이상형이 없고 그 마음이 잘 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라 하면 유머? 이런 거. 개그 코드? 개그 코드 안 맞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아직 모태솔로니까. 뭔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개그 코드가 제일 중요하다? 개그 코드 중요한 것 같아요. 개그 코드. 그리고 뭐. 근데 보통 이렇게 인터뷰 하거나 할 때 뭐 이상형으로 말하는 딱 그 조건들이 딱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말 예쁘게 하는 거. 말 예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괜찮은 점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보면은 말을 예쁘게 하면 예쁜 생각을 하는 거고 뭔가 맞아. 그런 말 예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 예쁘게. 근데 말은 예쁘게 하는데 막 행동이 엄청 막 거칠어. 반복하고 막 표정도 막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막 말만 예쁘게. 말만 예쁘게 막 예인아 밥 먹었어 하는데. 인사 팍 쓰고 있고 막 테이블을 치면서 예인아 밥 먹었어? 너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괜찮아요? 아니요. 그래도 근데 말 좀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좀 예쁘게. 예의 바른 사람. 좀 약간 감성적인 사람 좋아하겠네요, 그러면? 근데 너무 좀 이 T는 가끔 전 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하늘의 별 보고서 예인아 오늘 하늘의 별이 너를 닮아서 내가 전화를 좀 해봤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느낌? 이런 그런 감성적인. 얘기 꼭 안 해줘도 되긴 한데 그냥 해주면 나쁠 건 없는 느낌? 그런 느낌. 지혜 씨는요? 저는요? 저는 너무 많은데 짧게 말하면 네. 저는 약간 긍정적인 사람 되게 좋아요. 긍정적인 사람? 네네. 약간 뭔가 항상 저를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고 심심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고 약간 F였으면 좋겠어요. 감성적인. 제가 T인데 네. 저 같은 T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F였으면 좋겠어요. 약간 반대 성향. 반대 성향이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배성재 배디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물어는 보고 싶어서. 감성적이에요? 아니면 약간 T예요? F예요? 오빠는 F호소인. F호소, F가 되고 싶은 F호소인. F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네, F래요. F예요? F래요. 근데 누가 봐도 T예요. T인데? 네. 본인이 이제 F이고 싶어 한다. 자기만 자기가 F라고. 근데 실제로는 F죠? T였다가 F로 바뀌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F를 항상 호소하니까 검사를 하면 F가 나오는 거야.
뭔지. 자기만 아는 자기 모습을 자꾸 검사할 때 하시나 봐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모습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남들이 해줘야 된다고, 이거 MBTI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 이상형은 근데 이상형일 뿐이니까요. 맞아요. 그럼요. 이상형은 만났으면. 예디는요? 맞아요. 저도 약간 개그코드랑 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 와, 저도 요즘 제일 중요한 거. 몸도 그쵸? 마음도 건강한 사람. 좀 밝고. 왜냐면 저도 약간 같이 이제 있으면 그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맞아요. 좀 밝은 사람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탁재훈 선배님. 너무 밝으시잖아요. 재밌으시고. 맞아, 맞아. 밝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냐. 아, 내 몸도 마음. 마음은 모르겠지만 몸은 좀 그래도 네. 좀 성하시지 않았을까요? 아, 나이가 있으셔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 정도까진 저도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긴데 네, 건강하신 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자주 보는 이제 규진이라던가 이제 탁재훈 선배님이라던가 다 너무 재밌고 뭔가 건강하고 이러니까 저는 되게 촬영할 때마다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